심심한데 뭐 할 게 없네. 아 맞다. 본주한테 줄 슬라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뭐 내일 약속이니까 이따 저녁쯤에 만들지 뭐. 잠깐. 오늘이 며칠이었지? 약속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었구나. 아 깜빡했다. 그럼 지금 만들면 되지. 나 달판데? 슬라임? 5분이면 충분해. 보자, 번지가 무슨 슬라임을 좋아하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주지 뭐. 아니 뭐 번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면. 아 맞다, 우리 번지가 좋아하던 게 이게 아니었나? 헤헷.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아, 쉽게 생각하자. 이거는 인스타에 너무 많이 나오는 재료고, 아 이 조합은 번식이가 너무 좋아하는 재료고. 그러면 클래식 이즈 베스트.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어.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꾸며주는 거야. 아 바쁜데 누구야. 그래봤자 번식이겠지. 아 어차피 이따 또 전화 오겠지. 오 색깔 예쁜데. 좋아 좋아. 아 우리 번식이 아 되게 귀찮게 구네. 그래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받아준다.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주기에는 조금 아쉽고. 애들 있을 때 줄까? 번지야 내가 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이러면 또 번지도 좋고 나도 좋고.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뭐 그렇게까지 해. 아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다. 아 우리 번식이 하 왜 PC방 갈래? 응 싫어. 왜 안 나오는데? 피곤하니까. 나오면 라면 사줄게. 굳이? 애들 다 나오는데 너 안 나오면 분명 뒤에서 씻는다. 아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그럼 내일은 나와라. 아 맞다. 아 나 그리고 내일 위시 보러 가야 돼. 요즘에 누가 디즈니를 보냐? 응 나는 봐. 그래서 못 나가니까 끊는다. 아 방금 나 쿨레 미쳤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나 멋있어. 이거 약간 딸기우유 색 같으면서 오늘 색깔 잘 뽑았는데. 아 그냥 이대로 마무리해서 번지한테 선물해야겠다. 번지야 기다려. 어 왔냐? 또 뭐 하고 있냐? 슬라임 만들고 있었어. 잠깐만. 갑자기 웬 슬라임? 아니 우리 번지가 또 이번 100일 선물로 슬라임 갖고 싶다길래 당근했지.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샀냐? 야 원래 뭐든지 다 장비빨이야. 이왕 선물할 건데 대충 하면 돼?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데 생각 안 해봤지? 아닌데? 나 다 계획했어. 아닌데 누가 봐도 계획 없는데? 야 아니 뭐 예쁜 거 넣고 또 예쁜 거 넣고 예쁜 거 하나 넣으면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예쁜 것만 넣으면 다 예뻐져. 신났네 신났어. 이 슬라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봤거든?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러니 신이 나지 않겠니? 어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것도 좀 넣어볼까? 그래서 100일에 뭘 할 건데? 아 잠깐만 됐다. 누구냐? 아 어제 당근한 사람. 어?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옆 학교더라고. 친구 먹었지. 너 저번에도 그랬다가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싸웠잖아. 아무튼 100일에는 뭐 하게?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코너 가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래도 100일인데 일정 좀 짜보지. 야 원래 느낌대로 가는 거야. 뭐 그렇게 하나하나 막 정하고 가냐. 그럼 재미가 없어. 우리 번식이는 인생의 재미를 약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딱딱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 가끔은 나 자신을 살짝 내려놓는 것도 아주 좋아. 너는 너무 즐겨서 문제지. 야 그건 그렇고 이 옷 어떤? 야 안 그래도 이거 못 보던 옷인데 라고 말하려고 했잖아 내가. 잘 샀지? 진짜 잘 샀는데? 옷 너무 예뻐. 다 들어갔네. 아, 그럼 일단 다 넣어. 다 넣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넣어. 다 넣어서 이건 원래부터 이렇게 좀 많이 넣으려 했다. 언제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이거지. 야 나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말이지 옷은 진짜 예쁘거든? 근데 너한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딱이라고 하던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야야야야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만들고 PC방 갈 거거든? 너 같이 갈래? 누구랑 가는데? 아 저번에 나 그 길거리 노래방 했었잖아. 그때 좀 친해진 애 있거든? 걔가 PC방 가자고 그러더라고. 돼서 나는 안 갈래.
얼굴도 모르는 애랑 뭐하러. 야, 다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당근하다가도 친해지고, 뭐 노래방 가다가도 친해지고, 다 그런 거야. 너 안 가. 아, 이것도 좀 넣어야겠다. 야, 나 이거 먹어도 돼? 어어, 먹어 먹어. 야, 그거 우리는 많거든? 엄마가 또 사오기로 했고? 그거 진짜 맛있단 말이야. 네 동생도 좀 챙겨다줘. 너무 귀찮아. 아, 그러니까 번숙이는 잘 지내냐? 안 본 지 좀 됐네. 집에 한번 놀러오라 그래. 어우, 누가 보면 네가 오빠인 줄. 야, 네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아, 맞다. 야, 근데 친구는 고백한 거 잘 됐대? 모르지 뭐. 권씨가 친구한테 관심을 좀 가져. 이따 전화 좀 해봐야겠네. 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아무튼 집에서 노는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원래 집이 최고야. 뭐라도 좀 먹이면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 권씨야, 너 김치볶음밥 먹을래?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제발 살려주세요. 뭐? 부탁인데 요리는 참자 달파야. 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입맛은 모두가 다른 거잖아. 너는 맛이 없게 느낄 수도 있지. 나는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 그럼 그럼. 뭐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 이해해. 야, 표정이 전혀 이해한 표정이 아닌데? 아, 아닌데? 나 지금 웃고 있잖아. 나 지금 웃고 있어. 나는 이해해.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한다. 아, 나 근데 이런 게 보면 슬라임 못 만들겠어. 야, 어떻게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었다. 내가 진짜 너네한테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 띄운다. 달파야, 미국에 비가 오면 뭔지 아냐? 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USB. 아, 진짜. 아, 좀 웃겼다. 그래, 기분 풀고 얼른 슬라임 끝내자. 알았다. 얼른 이거 마무리하고 그럼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어? 뭐야? 싫은 건 아니지? 그럼 너무 좋아서 그래. 오케이, 좀만 기다려. 뭐하냐 지금? 어, 왔냐? 액티는... 아, 여기 있다. 설마 여기서 슬라임 만들게? 권씨가? 이 봐봐, 얼마나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려.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슬라임 만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니, 그래도 공원은 좀 그렇지 않냐? 어디서 만들든 뭐 어때? 신나게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못 보던 재료다? 아, 이거? 아니, 내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새로 올라왔더라고. 뭐 참지. 또 돈 없다고 징징거리게 생겼네. 풀부터 좀 넣을까? 너 숙제는 다 했냐? 아, 숙제?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빠르게 하면 끝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 끝내놓고 노는 게 맘 편하지 않냐? 권씨가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즐겨. 너를 감싸고 있는, 너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이틀 깨부수란 말이야. 넌 너무 깨부셨잖아. 채. 크런치 만들게? 아니, 원래 크런치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슬라임 만드니까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들, 아니, 너무 예쁘지 않니? 클라우드 만들겠다는 거구만. 응. 클라우드 땡겨. 간만에 클라우드 하나 해야겠다.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아니, 이럴 거면 재료는 왜 샀냐? 권씨가? 형이 말했잖아. 이 너를 옥죄고 있는. 넌 제발 좀 옥죄어봐. 채. 아니, 이렇게 구름 예쁜 날 클라우드 안 만들 수 있어? 없지. 근데 번지 클라우드 좋아해? 권씨가? 형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즐겁게 만든 걸 선물했을 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거 아닐까? 아니, 번지도 내가 즐겁게 만든 걸 이렇게 받아야 즐거워할 거라는 나의 생각. 네 생각이잖아. 응, 나의 생각. 그래도 너네 한 1년 만나지 않았냐? 넌 번지에 어떤 점이 좋냐? 번지? 예쁘잖아. 그게 다야? 그거면 돼. 얼빠 자식. 응, 알아? 풀은 이 정도? 야, 풀부터 넣으면 스무디 느낌일 텐데. 아, 맞다. 아, 깜빡했다, 깜빡했다. 그럼 뭐 그냥 스무디 생각나서 만들었다고 하지 뭐. 야, 근데 솔직히 스무디는 내가 좀 더 잘 만들지 않냐? 아, 그래? 아니, 그럼 너도 하나 만들어. 여기서? 아니, 너도 만들어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에휴, 됐다 됐어. 아, 하긴 권씨가 이해해. 너무 잘 만들겠지. 근데 또 이걸 내가 잘 만들기만 하나? 예쁘게 포장도 할 거지. 그리고 또 예쁘게 꾸밀 거지. 뭐야, 나 좀 괜찮은 듯? 야, 권씨가 이거 이렇게 뭉친 다음에 잠깐만, 이거 한 주먹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먹밥처럼 싸서 주는 건 어때? 번지랑 헤어지고 싶은 거지? 넌 이거 만들고 번지 만나러 가냐? 아마도? 연락 안 해봤어? 몰라, 이따가 연락해봐야지. 어차피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 아, 맞다. 왜? 아, 큰일이네. 왜, 무슨 일인데? 아, 오늘 길거리 노래방 온다고 그랬거든. 그 유튜브 알지? 아, 나 거기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 노래 못하잖아. 야, 뭐 내가 가수야? 못해, 그냥 하는 거지. 자신감만 있으면 돼. 또 알아? 인스타 팔로우 막 늘어날지? 오, 괜찮은데? 야,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얼른 하고 가자. 신기한가 보지? 야, 너 공원에서 슬라임 만들지 말라는 법 있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슬라임이라는 건데 만지고 있으면 기분 진짜 좋아요. 어때, 할머니도 하나 만드실래요? 에이,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무튼 친화력 대단하다 대단해. 야 번식아 어때? 난 느낌 딱 좋은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풀을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미 섞여서. 아 답답해. 번식아 그냥 솔직하게 딱 말해. 별로야. 그래도 뭐 나쁘진 않잖아. 응 나쁘진 않음. 아이 그럼 됐어 됐어. 야 혹시 기분 나빴냐? 야 뭘 기분 나빠. 전혀 아니야. 야 그래도 같이 있어줬으니까 내 햄버거 하나 사줄게. 가자. 스노우 파우더 좀 넣고 됐어. 형님 오셨다. 어, 왔냐? 뭐 하냐? 아 슬라임 하나 만들고 있었어. 너도 하나 만들래? 너 그런 거면 만들잖아. 너나 해. 번식아 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 일단 해봐. 해보고 안 돼? 그럼 또 해.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면 되잖아. 너 싫어. 그래 말하라 말아. 보자 물은 아 물을 조금만 더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어? 35번이나 만들어 놓고선 이런 실수를 또 한다는 이게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 뭐래 방법 찾아야지. 물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파우더를 그냥 조금 더 넣고 풀 양도 좀 더 늘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슬라임 양 좀 넉넉하게 하지 뭐. 근데 그건 뭔 슬라임이냐? 아 이제 이걸로는 스무디 슬라임이라는 거 만드는 거야. 번지가 그거 만들어 달래? 아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번지랑 했던 대화를 잘 분석해보면은 번지가 말은 안 했어도 스무디 슬라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분석까지 해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너 저번에 스무디인지 그거 잘못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냐? 한 35개 만들고 나니까 왜 실패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 징하다 징해. 좋아 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잘 섞어주면 되겠다. 에티가 어딨지? 야 나 옷 어떤? 별론데? 어? 뭔가 색이 좀 너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잘 어울린다 했는데. 응? 근데 너는 이 피부가 하얀 편이어서 파란색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 너 내가 옷 골라줘서 실패한 적 있었어? 없지. 번식아 형이야. 형 달파야. 그럼 이따 옷 바꾸러 같이 갈래? 번식아 네 옷 바꾸는데 내가 왜 가? 쉿. 그러고 보니까 3반의 민지라는 애는 슬라임 번장이랑 당근의 판매도 한다더라. 아 그래? 은근 잘 팔린데 부럽지 않냐? 뭘 부러워. 팔고 싶으면 나도 팔면 되지. 너도 팔어. 걔처럼 잘 팔릴까? 번식아? 나 달파야. 안 되면 되게 해라. 부러우면 다 나도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안 되겠어? 노력하는데? 야 이거 만들고 PC방 갈래? 아 안 돼. 5시부터 6시까지 숙제 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운동 좀 가고 7시에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안 돼. 나 아직 시련의 아픔이 너무 크다. 봄이라 다들 꽁냥거리는데 나만 혼자야. 응 안 돼. 와 딴득하면서 느낌 진짜 좋게 만들어져 버렸네. 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잘 만들면 이제 스무디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럼 다른 슬라임을 만들어. 번식아 형 달파라니까. 이미 다른 것도 다 잘 만들어. 아 그러시구나. 아 안 되겠어. 슬라임 말고 다른 만들게 할 걸 찾아야겠어. 번식아 시각 가라. 나 문구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놀다 가. 어? 이렇게 간다고?